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프린트물 잠깐 꺼내세요. 자, 거기 페이지 묶건대리 118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자, 묶건대리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자, 대리권이 있으면 좋은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슨 대리죠? 자, 그러면 묶건 대리는 자, 성립 요건일까요? 효력 요건일까요?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는 성립 요건일까요? 효력 요건일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묻느냐? 성립 요건에 있는 것이 뭐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자, 못 갖추면 뭐가 되고요? 불성립되고요. 갖추면 성립이 되겠죠? 성립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와요? 성립한 다음에 뭐로 들어온다? 효력 요건 들어와서. 자, 효력이 없다가 뭐죠? 응? 없으면 없을 묻자 무효. 있으면 유효죠? 자, 그럼 이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무효는 1번, 2번, 유효도 3번, 4번이 있다. 이때 놓는 것은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만 놓으시면 돼. 뭐하고 뭐요? 그럼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 2번, 확정, 무효, 3번, 불확정, 유효, 4번, 확정 위여. 묶건 대리 막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를 그걸 보셔야 돼. 시작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반복해 봐야 도대체 뭐 하는 소리인지 뭐야 헷갈리는 거야. 딱 집에 가면은 자기 물건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 집에 가면 딱 정리되어 있냐고. 자기가 정해놓은 물건이 그대로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뒤죽박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못 찾아낸다니까. 찾아내려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리권 있어.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게 성립에 관한 얘기야, 효력에 관한 얘기야? 이미 성립 왔겠지.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효력을 논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효력을 논의하는, 효력, 효력.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 있으 계약하게 되면 효과가 몇 번이겠어요? 대리인이 정상적인 대리권 가지고 계약하게 되면 효과가 어디로 가? 무슨 이유? 근데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어. 그럼 굳이 확정 무효를 할 필요가 있는 말이야. 무슨 무효? 그래서 묶건 대리는 효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무슨 무효 상태다? 그러면 옆에 이렇게 원이라 한다면 옆에 몇 번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옆에 몇 번이 있어요? 4번이면 똑같아. 그러니까 묶건 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어디로 가고? 내가 인정할게. 그럼 어디로 가고? 확정 유효가 되고. 인정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확정 무효가 된다. 그래서 그 묶건 대리는 100% 시험 문제 나온다. 몇 프로요? 그래서 100% 나오는 문제들은 절대 틀리지 말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20개 정도는 항상 늘 맞을 수 있다. 몇 개 정도요? 20개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 몇 개 맞으면? 뭐 20개 몇 점이에요? 50, 100개 안 돼. 뭐 나머지 20개 그냥 놓나? 뭐 이렇게 찍기도 하고 뭐 또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야? 얼기설기 해가지고 뭐야 또 맞히는 거야. 그래서 묶건 대리는 어디다? 무슨 무효? 네, 불 확정 무슨 상태? 무효 상태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제 거기 순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18페이지 보시면은 계약에 있어서 무슨 대리? 응? 묶건 대리가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조문 숫자가
잘 생각해봐. 몇 조가 나왔으면? 130조가 나왔죠? 예? 그럼 그 다음 숫자가 몇 조여야 돼? 상식적으로 131조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32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뭐가 몇 조가 이게 없어, 거기 갑자기? 없잖아요. 그러면 조문을 갖다가 130조부터 몇 조까지? 135조까지거든요. 예? 그걸 이제 순서적으로 뭐 하면? 배열해보자는 얘기야. 책 순서가 아니고 뭐요? 실제 일어난 사건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뭐하다? 편하다고요. 그럼 130조가 무슨 대리? 누가 이미 뭘 사고 친 거야 지금? 지금 갑이 있고 대리권 없는 을이 누구 대리인으로? 누구랑? 병이랑 뭐 했다? 계약을 했단 얘기지. 그럼 병은 을이 분명히 계약할 때 뭐라고 했기 때문에 갑의 대리인 을 나름대로 병은 을이 갑의 대리인인지 아닌지 생각도 하고 확인도 해봤을 거란 말이야. 그죠? 속은 무권대리지만 겉은 유권대리지만 병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약했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을이 뭐가 없더라. 대리권 없는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그럼 낭패지. 무권대리 한거 아닙니까? 몇 조가 형성된 거야, 그러면 이게? 몇 조가? 130조가 됐다, 그 얘기요. 그럼 130조에 대해서 130 뭐라고 되는지 읽어보세요. 130조. 대리권 없는 자,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대에서는 그죠? 이 효력이 무슨 상태에 있다는 거야? 효력이 없다고 돼 있지. 130조에 효력이 없다고 되는데 그게 완전 확정문은 아니란 얘기야. 왜? 본인이 이를 뭐요?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본인이 추인이 네 글자로 늘려봐. 추인 네 글자. 총칙은 추인이 중요하거든. 추후 인정. 추후가 뭐야? 나중에 인정한다는 얘기야. 글자 별거 아니야. 추인이 뭐라고요? 추후 나중에 뭐 한다?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효력이 무슨 상태야 지금? 이거 막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부채도사에 확 꺾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본인은 뭐 하면? 취하면 어디로 가? 확정으로 가는 것이고 안 하겠다 그러면 확정 무효. 그러니까 추인 뜻이 뭐다? 추후 인정. 그러니까 효력이 불완전한 게세 개라고. 확정 유효만 뭐고, 확정 유효만 뭐고 정상이고 나머지 것들은 비정상이지. 이게 뭐야 그러면? 확정 없을 무자 무효. 3번이 불 확정 뭐요? 불확정 뭐요? 유잖아.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들이 뭐야? 4번 빼놓고는 전부 다 문제가 있잖아. 뭐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추인 종류가 세 가지야. 해보세요. 1. 불확정 무효의 추인. 2. 확정 무효 추인. 3. 불확정 유효 추인.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 지금 당장은 효력에 문제가 있지만 누군가가 이걸 뭐 하면? 추후로 인정하면 어디로 가겠다? 확정 유효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 있는 추인한 말은 몇 번을 추인하겠다는 얘기야? 몇번 추인? 그래서 총칙은 이네 가지를 가지고 갖다 들이대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총칙은 뭘 갖다 들이댄다? 이 무효 유효 네 가지를 갖다 딱 들이대면 어떤 경우든 넷중 하나야. 어떤 경우는 몇중 하나라고요? 넷중 하나야. 의사 능력이 없어. 어디야?
의사 능력이 없어. 그러면 확정무효, 행위 능력이 없어. 불확정유, 이게 뭐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요? 취소. 적법하지가 않아. 어디? 확정무효, 타당하지가 않아. 확정무효. 근데 확정무효도 같은 무효끼리도 취급 정도가 다를 수가 있지. 줬다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그죠? 사기는 어디? 사기는 어디? 취소잖아, 취소. 그러니까 청칙은 이것만 갖다 들이대면 다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추인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추인? 1번의 추인, 2번의 추인, 3번의 추인. 4번은 정상이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130조 무권 대리는 무슨 상태에 있습니까? 효력이. 효력이 무슨 상태에 있다? 1번. 무슨 상태?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자, 그 130조를 그 밑에 해석해 놓은 문장이 밑에 있죠. 그래서 여기 무권 대리 행위는 시작되죠? 본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30조. 다만 본인이 후에 효력 발생을 원한다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무권 대리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로 하지 않고, 확정적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 확정적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그거 불확정 무효로 한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본인이 뭐 한다면, 원하면 추후로 인정해서 확정유효 몇 번으로 할 수도 있고, 4번으로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추인 뭐에서 거절해서 확정 무효로 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즉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 추후로 인정에 의하여 유효될 수 있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가로 열고 뭐죠? 불확정 무효이다. 아, 불확정 무효가 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라 한다. 그럼 저 불확정 유효는 뭐라 하면 돼, 그러면? 1번이 유동적 무효면 3번은 바꾸면 되지, 뭐. 뭐라고? 유동적 뭐다? 유효.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것은 저걸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총칙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이네 개가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잘 들으시면 뭔가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강의 듣다 뭔가 법칙이 있지 않아요, 지금? 마구잡이로 얘기합니까? 아니면 딱이 원칙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따라서 연습하면 되는 거야. 이거 새로운 세계니까. 자, 그러면 130조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몇 조가 나와야 돼요? 어? 당연히 몇 조가 나와야 돼? 131조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131조를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최고권? 상대방의 최고권.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그죠? 저 본인한테 독촉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런 뜻이야. 뭐할수 있다? 즉, 이 무권 대리 나오면 제가 아버지 본인이 있고,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이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에? 그럼 망나니 아들은 사고 쳐놓고 먹튀해서 놀고 있겠지? 돈 받고 어디가 튀어버렸을 거 아니야? 그럼 상대방은 일단 누구한테 가서? 아버지 본인한테 가서 한번 찔러 보는 거예요. 의향이 어떤지. 그래서 131조가 상대방의 무슨 권? 최고권. 요거 가지고 문제 내거든요. 거꾸로. 자, 본인이 최고권이 있다. 맞을까, 틀릴까?
본인이 최고권이 있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지. 조문에 누구 거라고 쓰세요? 묻건 드린 최고권이 있다? 없죠. 누구 거? 상대방 거야. 자, 거기 보세요. 대리권 없는 자, 망나니 아들이 타인, 아버지 본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아버지 본인에게 추인, 추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그럼 131조에서 누가 최고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께서 뭐 하는 거예요? 최고한다는 얘기예요. 독촉했다는 얘기예요. 최고. 최고했죠? 그러면 131조 단서에 뭐라고 되십니까? 최고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 하지 아니한 때 바라지 아니한 때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점점점 침묵이라는 얘기야. 아버지 본인이 답이 없어요. 뭐하고 있어요? 답이 없어. 그럼 상대방은 쟁일 그 아버지 본인 이 입만 쳐다봐야 됩니까? 올 때까지 마냥 그 입만 쳐다보고 있었냐고. 다른 일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놨어요?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침묵이 나타나면, 자, 취인한 것으로 본다고 됐어요. 취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고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응? 아버지 본인한테 갔죠? 그죠? 근데 특징은 뭐냐면 최고에 대해서 이 본인이 뭐 하지 않으면 아니 점점점 이 본인이 뭐 하면 답이 없어. 그러면 침묵하게 되면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 그 효과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응? 자, 추인 거절한 것으로 뭐요? 본다라고 돼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의사를 물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본인이 이것을 원했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 길은 없죠. 근데 효과를 결정해버렸어. 뭐라고? 이게 몇 조 얘기해 지금? 몇 조? 131조. 제가 조문 따라왔어요. 자, 묻건 대리는 무슨 상태에 있다?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그러면 무슨 상대방이 뭐 해본다?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순서대로 여기 뭐? 상대방이 뭐 했는 거야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최고해서. 그죠? 뭐 하지 않으면? 답이 없으면 추인 뭐 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잖아 지금. 131조에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조문이 몇 조야? 132조를 찾아가라는 얘기야. 자, 132조가 아니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자, 물어보겠어요. 그게 추인 거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추인 쉬고 추인 쉬고 그 다음 뭐야? 그럼 거절은 추인 거절이지. 그러면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은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132조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예? 132조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뭐 던지는 거고 추인이고 하기 싫으면 추인 거절하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132조에 따라서 하기 원하면 뭐 던지고 그럼 추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이 불확정 무효가 몇 번 된다는 거예요? 에? 이게 뭐가 된다고요? 확정 유효가 되면 모든 상황은 종료죠. 그러면 상대방은 못 받은 것이 있으면 소유권 넘겨받고 아직 못 받은 잔금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추인을 뭐 하는 경우? 거절하는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 싫대요. 그럼 뭐야? 확정 무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2 던져서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이 확정 위효는 처음부터일까 그때부터일까 하는 문제가 생겨요. 자,
이분이 이 계약을 추인하게 되면 이 계약은 그때부터 무효겠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언제부터? 그러니까 아들이 받아서 돈쓴거 전부 다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추인하게 되면 133조에 뭐라든 읽어보세요. 133조에 뭐라든 읽어보세요. 뭐에서요? 계약 시에 뭐에서? 아, 이거는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아,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전부 다 처음부터 계약은 뭐야? 위에 있던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럼 조문이 몇조 따라왔어요? 지금 131조 왔다가 몇조 왔다가?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야? 본인 마음이죠.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소급해서. 그럼 130조 왔다가 131조 왔다가 132조 왔다가 몇조 왔다가 133조까지 왔다고요. 그럼 그 다음 조문이 몇 조야? 가보니까 뭐가 나와? 상대 무슨 권이요? 그럼 상대방이 뭐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상대방 뭐 하기 싫으면 뭐 하는 거야?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에 몇 조야? 그럼 보세요. 상대방은 자 계약의 효과를 뭐 하면 원하면 몇조 던지는 거고 최고 던지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그럼 철회권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야. 그럼 철회권 읽어봅시다. 대리권 없는 자 망나니 아들이 한 계약은 자, 본인의 추인이 뭐할 때까지? 자, 이건 본인 추인 도달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인도 추인 할수 있고 상대방도 뭐할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추인 도달 날짜와 상대방 철회 날짜를 비교해서 먼저 도달한 날짜가 이깁니다. 우리는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무슨 주의요? 그러니까 본인 추인이 뭐 하기 전에 도달 전 상대방 철회가 먼저 도달되지 뭐가 된다? 확정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이야. 이건 상대방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대리인에서 이를 뭐할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 악의인 때는 철회할 수가 없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럼 이제 키워드는 상대방 갖고 있는 것이 뭐란 얘기예요. 최고하고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나니 아들과 거래한 상대방 있죠? 네? 그 상대방 이름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까? 그 상대방 이름이 누구야? 이 이름을 까먹지 말라 그 얘기야. 무슨 철? 그럼 결국은 보통은 철회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이를 이거 가기 원할 거라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까지 가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추인 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되거나 또는 침묵을 지켜서 법률 규정에서 뭐가 된 경우 이 확정 무효 결과는 같아도 의미는 다른 거죠. 이건 본인이 직접 하지 않겠다는 의지고 이거는 침묵 지켰을 때 추인 거절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떤 상황이요? 그럼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누구랑 더 이상 얘기가 대화가 안 돼. 본인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상철 누구는 상대방은 이제 먹튀한 누구 잡아? 망나니 아들을 잡아서 무권 대리한테 가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네? 그것이 몇 조다? 135조다. 타이틀 제목이 뭐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 135조 박스 놓고요. 열심히 읽으세요. 몇 조요?
135조는 107조 단독 허위 표시의 한 파트. 제가 가끔 아니라면, 아니라면, 에?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가 아니라면 했었죠? 그 유형의 조문들입니다. 아니라면 그것만 딱 꿰쳐도 실력이 급상승합니다. 1항입니다. 다른 자, 아버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망나니 아들이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 추인을 받지 못했죠. 자, 아버지가 추인하면 망나니 아들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지. 추인 받지 못했죠. 그는, 그가 누구야? 망나니 아들, 그는. 자, 상대방 이름이 누구야? 최상철.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뭐요?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항입니다.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 했거나, 거기 나오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이게 뭐죠? 상대방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다시 또 또는이 반복되죠.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뭐일 때, 제한 능력자, 이 능력은 의사 능력이다, 행위 능력이다. 네.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아니다. 의사 능력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일명 법률 행위 무능력자, 미피피를 얘기하죠. 누구요? 미피피일 때에는 제1항을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또는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적용하지 않죠. 그러면 뭐 하고 싶으면, 적용을 하고 싶으면 뒤바뀌어야 되지. 뭐라고? 몰랐다 또한 알 수도 없었다 또한. 제한 능력자 반대말은 제한자 빼면 되지. 능력자. 미피피가 아닐 때 뭐 한다?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보시면은 135조 갈 때 하는 얘기죠. 그럼 제가 못 따라 흐름 따라 왔어요. 조문 순서적으로 왔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은 이건 조문 온 것이고, 가서 이제 기억할 때는 사람 이름 한번 연습하란 말이야. 뭐라고? 최. 일찍 선 쓰지 말고 상을 위에다 쓰란 말이야. 그 밑에서 철. 그 상대방이 효과를 뭐 하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뭐 철, 원한다면 최고 해보는 거야. 그래서 최고가 누구한테 가요? 본인한테 가면 본인도 둘 중 하나지. 뭐 뭐하거나, 아니 원하거나, 원하면 뭐든지 되는 거고, 취임 되는 거지. 싫으면 취임 거절이지. 문제는 최고에 대해서 점점점점점점점점 뭐 나타나면, 침묵이 나타나면 물어본다. 이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한다고? 응? 상대방은 누구한테 가서? 무권대한테 가서 책임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을 뭐만 가지고 계속 연상해라는 얘기야. 뭐 가지고? 최상철 가지고. 뭐 가지고? 그 흐름을 잊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건지를 자꾸 보라는 얘기야. 사람 세 사람이죠. 누가 있고, 무슨 대리인 있고, 누구 있고.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추인한 말도 있고, 추인 거절한 말도 있고, 그죠? 또 무슨 말도 있고, 철회란 말도 있고, 무슨 말도 있어, 최우권의 말도 있겠지. 자, 본인, 무권 대리인, 그 다음 뭐야? 상대방. 자, 짝짓기 연습해 볼까요? 자, 본인은 최우권이 있다,
쓰지 마 이런 거 철회권 뭐 있어요? 연습하면 되지 뭐. 그다음 무권 대리인 점 최고권 무권 대리인 철회권 취임거절 무권 대리인은 저 구석에 처박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엑스 마스크 쓰고 조용히 잠 자고 있을 것. 자, 상대방은 취임권이 있다. 취임거절권, 철회권, 최고권. 그렇게 쉬운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게 누구건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름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맨날 망나니 아들하고 거래한 누구 이름은? 상대방 이름은 누구시라? 최상철. 그래서 그 조문 흐름을 뭐 하지 마세요? 잃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망나니 아들은 저 효력에 1, 2, 3, 4 어디에 위치시킨다? 망나니 아들은 여기 효력 몇 번에 위치시킨단 말이야? 효력. 그러니까 총칙은 무슨 말 나오면 갖다 넷중 하나야. 어디? 미성년자는 어디다 위치? 네? 여기죠. 자, 비가 오는데, 에? 다리 위에 장미꽃 하나 꽂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는 한 여인네가 있습니다. 몇 번에 위치시키고 싶어요? 아니, 혼자 막 나이는 성년 넘은 것 같은데, 예? 장미꽃 하나 꽂고 정신 오락가락 하고 있어, 그죠?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가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약간 뭐야? 약간 맛이 뭐야? 어? 간거 같아, 그죠? 그럼 몇 번인 거 같아? 응? 확정무효라고. 정신줄 없을 때는 무슨 능력 없는 거야? 의사 능력 없을 때는 몇 번? 사기는 몇 번? 명의신탁 무효. 아니, 벌써 답을 얘기해버렸네. 명의신탁은 뭐야? 이중 매매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야. 근데 무효도요. 무슨 무효가 있고? 아니, 적법성 무효, 확정 무효도 있고, 타당성 무효, 무슨 무효도 있다. 같은 무효라도 취급이 달라. 그 단어 키워드가 뭐다? 불법 원인 급여란 말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력 1번 있죠? 뭐에 관한 거? 응? 불확정무효. 됐죠? 자, 그럼 무권 대리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허가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어.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실제로 뭐 받기 전? 허가 받기 전그 매매 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있겠지. 여기 무슨 지역이야? 허가 지역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허가 지역이 선포가 됐어.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신청하겠지. 그럼 뭐 받기 전까지? 허가 반까지 그 매매 계약 효력은 골라보세요. 1, 2, 3, 4번 중에서. 어제 했어요? 다른 분들은? 혼자만 왔나 보네. 허가 구역 있잖아. 허가 구역. 뭐 받기 전? 그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에? 골라보세요. 1, 2, 3, 4번 중에서. 확정이유는 아닐 것이고. 응? 그 뭐, 2번 아닐 것이고. 결국 1번 아니면 몇 번이야? 3번이라고. 자, 찍어봐. 둘 중에. 시험은 항상 뭐야? 5개 중에 찍는 게 아니죠.
다섯 규정이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듣고 듣다 보면 세 개는 걸러져. 그럼 몇 개가 남아? 둘 중, 야, 이거 고르다 맨날 뒤로 넘어가는 거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맨날? 3번, 불확정 위협 취소는 맨날 노래. 떴다 떴다 비행기 뭐야? 무, 사, 착. 그것만 뭐고. 취소고. 취소가 되려면은 조문에 딱 세 가지 밖에 없어. 뭐야? 떴다 떴다 비행기 뭐야? 미피피 행위 무능력자고 뭐야? 사기강박과 뭐야? 착오만 적어야. 그러면 허가지역의 매매계약은 효력이 몇 번이겠어? 예?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 얘기죠. 자, 페이지 135페이지 펴보세요. 타이틀 제목이 뭐다? 보충학습. 유, 동적 무효.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아니, 불자 써서 불, 확정, 무효. 그러면 가로 2번 있죠? 1번에 가로 2번 있어요? 자, 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 거래 계약의 효력. 자, 그 문장 자체에 세 줄 있죠? 몽땅 박스 하세요. 자, 문장 들어갑니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 일단 뭐 받으면? 허가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 이게 어떤 유효? 4번 확정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소급적으로 무효. 이 무효가 뭐죠? 2번 확정 무효로 되는 것으로서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즉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권 대리, 그다음에 허가 지역의 매매 계약의 효력, 글자는 달라도 어디 소속이다? 뭐라고요? 불확정 무효.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보세요. 이 허가지역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힐까? 나온다니까. 모의고사 보면 무권들이 어딘가 하나 있고 허가지역의 매매계약 어딘가 하나 탁 두 가지가 딱 웅크리고 있어. 여러분들 뭐 하려고? 괴롭히려고. 근데 소속은 뭐하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134페이지에 기본서 134페이지 왼쪽에 가로 3번이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확정적 무효와 뭐예요? 유동적 무효. 다른 말은 뭐예요? 불. 확정 무효지. 그러니까 무효가 1. 불확정 무효. 2. 확정 무효가 있듯이 유효도 뭐가 있다는 거야? 3번. 불확정 유효하고 4번에 뭐가 있다? 확정 유효. 저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것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3번에 무슨 유효는? 불확정 유효는? 자, 페이지를 잠깐 넘어가 봅시다. 141페이지 가시면 141페이지 가보세요.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취소. 해놓고 취소 가능이란 말 있습니까? 네? 취소 가능을 저기 1, 2, 3, 4로 한다면 몇 번이란 얘기야? 어? 3번이란 얘기 아니야? 무슨 유효야? 불확정 유효 상태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시 확정 무효라는 것은 몇 번으로 갈 수도 있고 2번 확정 무효로 갈 수도 있고 밑에 확정 유효 몇 번으로 갈 수도 있다? 4번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럼 저 글자로 얘기하면 숫자로 얘기하면 몇 번이 몇 번 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3번. 이게 어디로 갈 수 있고 확정 무효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누가 취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 아무나 취소하는 거 아니잖아. 태진아 노래도 있잖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걸 여기서 대입하면 취소는 아무나 하나. 취소권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게 뭐다? 취소권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1번이 무슨 권자가 나오고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다음 누구에게 하느냐가 취소의 상대방이야. 그다음에 취소의 결과는 질문할게요. A점 때 매매 계약하고 B점 때 취소했습니다. 그 계약은 그때부터 확정 무효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확정 무효가 될까요? 생각해 보라고. 주고받은 거 돌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가 아니겠지. 언제부터?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번은 누가 하느냐 하는 얘기죠. 2번은 누구에게 하느냐. 세 번째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한편 밑에 1. 추인 있죠? 취소, 포기는 누가 할수 있느냐. 이게 추인이야. 다음,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법정 추인이고, 쓰지 마세요. 세 번째는 일정 기간 취소 안 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취소 가능은 위아래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협의의 물건들이 있죠. 그게 1번이지. 예? 그 다음에 3번 얘기는 여기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물건들이와 이 확정 무효로 가는 취소 얘기 있죠. 이두 가지를 꿰차는 것이 총칙의 목표란 얘기야. 다른 거? 에이, 몰라, 나는 이것만 할 거야. 관계없어. 물권대리 1번과 3번을 하게 되면 저절로 다 이렇게 아우러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야. 잠시 쉬었다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